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3화 영어 공부법 1탄. 예, 문법이랑 어휘고요. 가장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고 난해하시는 영어 과목 공부법을 제가 1탄과 2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사라질게요. 사라지고 PPT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문법이에요. 예, 문법부터 보시면은 영어 고수들이 있어요. 수능 때 1, 2등급을 받아서 뭐 이제 외국어 영역 공부하면서 뭐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뭐 잘 안다. 예. 그다음에 독해도 어느 정도 잘했다. 그런 분들이랑 그다음에 편입 영어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지엽적인 문법이나 어휘 많이 공부를 하셨겠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니다. 고수가 아니야. 그러면 문법 이론 강의 수강하셔야 되고요. 고수 맞다 이러면 바로 기출문제나 응용문제 풀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론 강의, 영어 고수가 아닌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고 이론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영어 이론 강의는 완전 초보일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이제 거의 안 하신 분들 뭐 수능 때 7등급, 8등급 들어서 뭐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 수업 추천드립니다. 요게 네 번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4시간짜리 수업 4번. 이렇게 해서 처음 기초부터 명사부터 그 다음에 동사가 뭔지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것도 다 구별을 해주는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초보 이제 대부분의 경우일 텐데 이동기 선생님 올인원 강의 제가 아까 플래너에 표시된 그런 강의였죠. 문법 16회 수업 그 다음에 독해 원리 구문편 4회 수업 그 다음에 심우철 선생님의 합격 영어 구문편이 8회 수업이고 문법편이 또 8회 수업입니다. 예, 요런 수업들 이 문법 이론 강의니까 이런 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4회가 뭐냐 16회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플래너 짰던 거에서 제가 하루를 3등분 나눴다 그랬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4시간짜리 수업을 4번 수업했다. 4회면은 4시간짜리 수업을 16번 수업했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3회독을 해야 돼요. 이론과정이 끝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고수님들 기출문제집 영어 문법 파트 3회독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손진숙 선생님 기출문제집 풀었어요. 예. 이게 왜 좋냐면은 또 이제 어색한 태블릿 또 등장합니다. 중요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 한 개 별표를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누셨는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개가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별표 한 개짜리는 다 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이렇게 상중하를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별표가 하나고 난이도가 상이면은 요거는 틀려도 상관없고요. 실제 2016년 서울시 7급에서 7급 합격생들도 이런 문제는 다 틀렸습니다. 왜냐면 안 중요해요. 해설을 읽어봐도 뭐 배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고 문법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맞추기 힘든 요런 틀리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표시를 해놔서 공부의 강약을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핫자리는 쉬우니까 뭐 푸셔야 되고 이론 강의 들은 다음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영어 기출문제집은 손진숙 선생님 추천드려요. 요렇게 중요도랑 난이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잘 보셨죠? 그 다음에 응용문제는 2회독을 추천을 드립니다. 문법 기출문제집을 3번 정도 풀면요. 거의 책을 외울 거예요, 아마. 아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그냥 한 4번째 보면은 다 그냥 이거 while, to 이것도 한 4번째 보면은 그냥 뭐 보지도 않고 답이 그냥 이거 PP, 디스플레이드 이러면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기출문제집은 3회독만 하고요. 3회독만. 그 다음에 응용문제를 풀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어 응용문제집에서 저는 이제 문법 900제, 손진숙 선생님 거, 그 다음에 이동기 선생님 핵심 문법 700제,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거 조금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잘 응용한 건데, 기출문제집을 잘 응용한 지문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시험에도 적중률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거 풀었고요. 이런 거 학생들한테 추천했을 때도 많이 반응이 좋았고 합격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집들도 한 두 번 정도 푸시면은 문법 파트 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어휘 공부법. 책 하나만, 예, 하나만. 최소 7회 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3번, 4번 보고 지치신 경우가 많은데, 저는 14번을 봤어요. 똑같은 책을 14번, 15번을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 ST에 제가 1시간 이렇게 빼놨죠.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 한자성어 20개랑 뭐 영어 단어 수거 120개씩 외우기. 한 달 동안에 한 25일 기준이죠. 1회 독을 하자. 보통 이제 3,000개 분량인데 120개에다가 25일. 곱하면은 3,000개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어휘집들이 뭐 3,000, 3,000 이런 표현들이 많고 실제로 합격하는데 필요한 분량도 3,000개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120개를 잡았고요. 25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경선식 선생님 공편토를 외웠어요. 요게 이제 특이하게 외우는 방법인데 해마학습법이라고 단어마다 좀 연상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잘 맞았어요. 이제 헷갈리셔 하는 분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안 외워진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했던 거 추천드리면 요 경선식 선생님 공편토고 그다음에 수거는 심우철 선생님 이디엄 789 외웠었습니다. 이디엄 789를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동기 선생님 복화 3000이나 신무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도 많이들 보세요. 예, 요것도 다 합격에 필요한 3000개들 잘 실어 놓은 단어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보지 말고 꼭한 권만 사셔서 예, 최소 7, 8회독, 많게는 10회독도 이상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어떻게 어휘 공부를 해야 되는지. 7월에 1회독을 합니다. 이건 경선식 공편토인데 이런 식으로 뭐 텐저볼 이러면은 실제 하는 뭐 적의 부리 뭐 실제 하는 유형 이렇게 이제 연상법으로 외우게 하는 그런 단어책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회독을 합니다. 이강도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심우철 선생님 이디엄 789인데 기출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도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왔던 것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안 봤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양도 그렇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봤고요. 이렇게 한번 나온 것들은 좀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들, 브레이크인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많이 출제됐네. 예, 이런 것들 위주로 봤고 이렇게 해서 회독을 했는데 2회독제도 이제 똑같은 범위를 받겠죠. 예, 2020년 8월엔 또 2회독을 하는데 이때 지금 20%라고 써 있는데 20%만 외워도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회독제 120개를 봤어요. 아까 제가 1시간 동안에 120개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120개를 보는데 1시간 만에 어떻게 다 외워요? 왜못 외웁니다. 그래서 20%만 외워도 된다. 회독이 늘어가면서 요 20%가 채워져서 20% 채워져서 외워지는 거지. 하루에 10시간을 줘도 120개는 못 외우고요. 15시간을 줘도 120개는 다못 외워요. 그래서 1시간만 주고 그러니까 제한 시간 1시간을 두고 120개를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회독제 이렇게 보면은 내가 7월 달에 텐저볼 외웠어. 그러면 이렇게 지우세요. 그다음에 플러밍 이것도 내가 외웠어요. 기억이 나요. 8월에 봤는데 플러밍 뭔 뜻인지 기억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이것도 120개 중에 내가 분리 괴롭히다. 기억나네. 폴리 어리석음. 이것도 기억나네. 이러면은 아는 단어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거책에서도 이해독재 보니까 브레이크다운 내가 7월 달에 본거 기억나.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이것도 발발하다 기억이 나요. 이러면은 아는 단어는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3해독재 요걸 또안 보고 4해독재 요걸 안 보고 모르는 단어 이렇게 안 외워졌던 거 이런 거 봐야죠. 주의 깊게. 이렇게 단어 회독을 늘리시면 되고 3회독제 됐어요. 9월이 됐습니다. 또 똑같은 범위 120개. 이 텐저블 아까 외웠다 그랬죠? X 표시. 플러밋 또 외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3회독제 봤더니 이번에는 스니크. 요거 내가 7월, 8월 두번 보는 순간 외워졌다. 또 지우세요 이렇게. 클러터. 요것도 외워졌어요. 그럼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리랑 폴리 요거 내가 2회독제까지 또 외워졌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3회독제 보니까 또 이제 스캔들 요거 기억나요. 그러면은 지우시면 돼요.
디테리어레이트, 이것도 예를 들어 기억난다. 그러면은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는 것들, 내가 회독이 늘어나면서 기억에 나는 단어들은 지우시고, 이것도 모르는 거, 이런 것만 외우시면 돼요. 시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시벌 갑자기 나오네. 컬텔 이런 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서 요거 외워졌다 그랬으니까 X 표시 됐고, 이번에는 뭐 브레이크인 외워졌다. 그럼 또 지우시고. 요거 아 좀 기네. 이거 버리 원스 헤드 인 더 샌드. 아 이거 외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외울 때마다 회독이 늘어날 때 이렇게 아는 단어들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 회독 때 안 보고 요런 나머지 것들만 보면서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어 공부법 하시면 되고, 사회독재 또 똑같은 범위를 보겠죠. 120개를 1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외웠던 것들 다 지우고, 이런 뭐 안 외워졌던 거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브레이크 인투. 아 끝까지 안 외워져. 이건 4번을 봐도 안 외워지네. 그럼 또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경선식 선생님 공편토나 뭐 심우천 선생님 미디엄 789를 14회독을 했어요. 14회독. 아 누가 보면은 야 너는 14번을 봤는데도 그 버리 원스 인해 뭐 이런 거 안 외워지냐. 예, 안 외워져요. 예. 근데 이제 14회도까지 하면서 X 표시가 되게 많아졌겠죠. 예. 이런 것들 막 데드 엔드 다 외워졌을 거고, 키 원스 핸즈 오브 이런 거 외웠을 거고, 예. 리브 머치 다 외워졌을 거예요. 예. 다 외워졌을 거고, 이런 거 막 브레이크 인투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게 3000개 중에 한 50개 정도. 예. 50개 정도만 남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시험장에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봤어요. 시험장 가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15회도까지 된 거고, 이렇게 해서 단어는 회독을 많이 늘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배분을 하는데 내가 150개 아우 이거 언제 다 외우나, 120개 언제 다 외우나, 100개 다 못 외웠는데. 예, 못 외워요. 원래 못 외우고, 그거를 쌓아 나갈수록 회독이 뭐 6회독 7회독 갈수록 이제 외워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회독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회독까지는 절반 이상이 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뭐 1회독 하는 동안에 20%씩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씩 머리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4회독까지 하면은 벌써 절반 이상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독 아침에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만 7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예. 그 다음에 요거 어휘도 문제를 한번 풀 필요가 있는데, 요 기출문제집에, 손진 선생님 기출문제집에 문법, 어휘, 생활영어 요렇게 세 영역이 실려져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예. 풀면서 아이고 난이도 표시되어 있고 중요도 표시되어 있죠. 요런 거는 아 제가 봐도 지금 모르는 단어, 컬미네이트, 웬글, 레드레스 다 안 중요한 단어. 예, 안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중요도도 적고 난이도도 어렵죠. 역시 2018년 서울시 7급이네. 요때 합격생들도 이런 거 많이 몰랐을 겁니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었던 문제고.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별표 두 개 돼 있죠. 난이도 중이죠. 이런 것들은 어휘집 잘 외우셨으면은 아마 4번 요거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티튜드 중요한 단어 맞고, 요것도 이제 서울시 7급 문제긴 한데 요거는 맞출 수 있는 단어.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기본 단어랑 예, 혹시 독해 필요한 단어집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독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 안 되지 이랬을 때 수능 단어를 좀 게을리 외웠었거든요. 독해에 필요한 단어들. 그래서 저는 경선식 선생님 수능 단어 외웠었고요. 뭐 심호철 선생님 복합에이직 요 단어책도 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예,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레귤레이트, 규제하다 요런 단어들 이제 여기에 실려 있으니까 요거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법 1탄, 예, 문법이랑 어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실시간 채팅이나 예,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예, 볼게요.